우리가 앞서서 이제 어떤 유형의 펀드들이 있고 내가 어떤 것을 관심 있게 봐야 하는지를 배웠어요. 그러면 오늘은 펀드를 통해서 내가 가입한 상품의 지금 결과물들이 어떻고 이 펀드가 좋은지 안 좋은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우선 지금 현재 보여드리는 페이지는 펀드닥터의 페이지로 일단 들어왔습니다. 펀드를 하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펀드를 좀 찾았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위로 쭉 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에 있는 내용을 보니까 뭐가 있죠? 펀드명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설정일, 운영규모, 수익률, 1년, 2년, 3년 그리고 제로인 등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확인해야 하는 몇 가지 포인트들이 있는데요. 바로 우리는 이거를 봐야 합니다. 설정일. 자, 우선 첫 번째로 설정일이라는 걸 봐요. 이 설정일을 봐야 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통계치가 있어야 그 통계를 가지고 이 기업이 좋은 기업이다 나쁘다를 판단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주식을 따진다면은 신규 상장주냐 아니면 사업을 이어온 기업이냐를 우리가 따져서 과거에는 어떻게 했고 지금 현재는 어떤지 이렇게 비교할 대상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과거에는 이랬는데 현재는 그 과거보다 훨씬 더 좋아졌다면 기업을 잘 이끌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잖아요. 설정일이 오늘 날짜야. 그러면 이 펀드를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통계를 낼 수가 없고 이 펀드가 좋은 펀드인지 나쁜 펀드인지를 알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3년에서 5년 이상 된 펀드를 가입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요, 왜 3년과 5년 기준을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여기 보면은 제로인 등급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제로인 등급을 보면요, 여기에 5개의 태그 마크가 있습니다. 태그 마크를 그릴 수 있는, 우리가 호텔을 이용하다 보면 무궁화가 5개가 있거나 3개가 있거나 이렇게 무궁화 등급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무궁화 등급을 어떻게 매깁니까? 서비스의 질이 좋고 호텔이 잘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면서 좀 고급스러운 무궁화를 5개를 주고요. 혹은 별을 5개를 줍니다. 그죠? 근데 그보다 못한 호텔은 별 4개나 무궁화 4개를 줍니다. 별 4개짜리보다 못한 호텔은요, 별을 3개를 주거나 무궁화를 3개를 줍니다. 펀드도 등급이 있습니다. 펀드는 제로인 등급을 많이 쓰는데요. 호텔로 비유를 하자면 별 5개다. 그러면 태그마크가 5개라는 뜻이에요. 별이 4개다. 그러면 태그마크가 몇 개? 4개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5개냐 4개냐. 아무것도 없는 애들은 뭐다? 평가를 할 수 없다. 혹은 별점도 줄 수도 없다. 그렇게 해석을 하십니다. 이 제로인 등급 자체를 못 받았다고 해서 나쁜 펀드는 아니기 때문에 그 펀드들도 그리고 상세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선 이 메뉴에서는 우리가 확인을 해야 할 것은 운영 규모도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소형 펀드, 대형 펀드, 중형 펀드라는 것이 있거든요. 이 펀드에 설정된 돈이 얼마만큼 있느냐. 이를테면 이런 거죠. 돈이 많이 들어가 있는 펀드야. 그러면은 사활을 그 펀드를 살려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운영 규모가 29억 이렇게밖에 안 돼 있으면 29억짜리에 신경 쓰겠어요? 3천억짜리에 신경 쓰겠어요? 3천억짜리에 신경 쓰겠죠. 그죠? 인력도 3천억짜리에 더 많이 투입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펀드를 골라야 한다. 그리고 설정일은 최소한 3년에서 5년 이상이 된 펀드이고 제로인 등급은 저는 기준을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저는 5개 이하는 건드리지 말라고 합니다. 왜? 제일 내가 안정적으로 가장 안전하게 돈을 벌려고 하는 투자 상품에 내가 투자를 했는데 등급이 하나 떨어져 있으면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심지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요즘에 이제 인터넷 쇼핑몰이나 인터넷이 워낙 잘 돼 있기 때문에 콩나물 하나를 사더라도 여기저기 막 따져보고 막 A마트 보고 B마트 보면서 얘가 더 싸네, 얘가 더 좋네 막 이런 거 따져보잖아요. 그죠? 뭐 이쪽에서는 1,000원 똑같은 제품을 1,000원에 팔고 이쪽에서 똑같은 제품을 800원에 판다면 여러분 뭘 사겠어요? 800원짜리를 사겠죠. 이렇게 싼 상품을 사는데도 우리는 이렇게 따지면서 하는데 몇 년 동안에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이 들어가야 할 이 펀드는 그냥 대강 누군가에 의해서 골라준 펀드만을 선택을 한다면 본인 스스로도 이렇게 펀드를 분석할 수 있는 방법과 본인의 펀드의 성과가 잘 나오고 있는지를
따져보셔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펀드 하나하나씩을 봐보도록 하죠. 자, 뭘 볼까요? 메뉴 있는 걸 보죠. 플랭클린 중소형 주자 주식형이네요. 내가 궁금한 펀드는 들어갑니다. 자, 들어가면요. 펀드의 개요가 나오고요. 상품 정보가 나오고요. 성과 위험 분석이라는 것이 있고요. 포트폴리오 분석도 있고 투자 설명서 제로인 리포트라는 것도 있습니다. 펀드의 수익률들을 내가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걸 아마 펀드에 가입하시고 요게 이런 것들을 보신 분은 거의 없을 거라 생각을 해요. 한 번쯤 내가 가입한 펀드가 있으면 그 빨리 펀드 가입한 통장 꺼내가지고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펀드 등급이 3년 기준으로 태극마크가 몇 개씩 달려있는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수익률 얼마만큼 나왔는지. 근데 이것도 우리가 비교할 대상이라는 것이 있어야 돼요. 이 펀드들도 원자재를 기초로 하는 펀드이냐 아니면 코스피 종합주가 지수를 기준으로 하는 펀드냐에 따라서 이 BM지수, 기준을 할 수 있는 벤치마크를 해야 할 지수가 뭔지를 펀드를 분석해주는 사이트마다 각자 이 BM지수를 그거를 맞춰놓고 등록을 해놨어요. 코스피 지수가 세 달 동안 2%가 올라갔다고 가정합시다. 근데 내 계좌의 수익률이 1.1%라고 할까요? 지수는 2%가 상승을 했고 내 계좌는 올라가긴 했어요. 하지만 0.1%가 올라왔습니다. 딱 수익은 냈어요. 그죠? 좋은 펀드입니까? 나쁜 펀드입니까? 그거를 따질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 이런 것들을 수익은 났기 때문에. 하지만 그 기준은 뭐냐? 벤치마크 지수를 보면은 비교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야, 지금 세 달 동안에 지금 지수는 2%가 올라갔으면 최소한 이 2%를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좋은 펀드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얘는 이거를 쫓아가지 못했으니까 뭐예요? 상해도 못할 만저 그 밑에 있어? 그건 뭐예요? 올바른 운용과 성과를 내지 못했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벤치마크 지수인 BM지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연수익률 기준을 했을 때 BM 수익률이 지금 보라색이고요. 펀드 수익률이 빨강색이에요. BM 수익률보다 항상 펀드의 수익률이 위에 있다라면 이 펀드는 잘 운용되는 펀드라고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상품 정보 쪽으로 우선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넘어오면요. 많은 정보를 또 볼 수가 있습니다. 펀드가 출범한 날짜가 언제냐? 확인이 가능하고요. 운용사는 또 어디냐? 플랭클린 템플런이구나. 매니저는 누구냐? 팀에서 운영을 합니다. 이 펀드는 어떤 상품들을 집중적으로 매매를 하느냐? 혹은 너네 가지고 있는 종목이 뭐야? 아직도 확인이 가능해요. 포트폴리오 분석 쪽으로 들어가면 자, 이건 주식형 펀드잖아요. 그죠? 자, 주식형이라고 나옵니다. 그죠? 너네 주식에 투자한 비중이 몇 프로야? 97%입니다. 어디 주식? 국내 주식. 이런 것이 나오죠. 포트폴리오를 보고 싶은데 그러면 여기 밑으로 이 친구들이 주식을 총 몇 개를 갖고 있다? 38개를 가지고 있고 펀드 내 비중들이 어떤 종목들로 이렇게 가지고 있다. 그리고 어떤 업종들을 매매를 하고 있고 어떤 뭐 사이즈는 중소형주냐 대형주냐 가치로 따졌느냐 성장주로 따졌느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체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가지 팁이 생기죠. 저 주식창에다가 표트에 편입되어 있는 종목들을 다 찹니다. 찾아요. 그리고 나서 상승 추세를 그리고 있어. 아, 그러면은 이 펀드 잘 골랐네. 종목 잘 선정했네. 근데 계속 자빠지는 종목이 있어. 자빠지고 있는데 왜 자꾸 들고 있는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비중도 안 줄이고. 그러면은 얘네들이 왜 이거를 왜 들고 있느냐. 근데 얘네 고집이 있는 거야. 그러면 펀드 매니저가. 그러면은 아, 얘네는 요것도 좀 뭔가 마음에 안 드는데? 이렇게 해서 계속 컴플레인을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직접 우리가 펀드의 이 매니저한테 컴플레인을 걸 수는 없지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고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사실 갈 필요는 없고요. 우리는 뭘 보면 되냐? 성과 위험 분석만 보면은 사실 게임 끝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기관 성과라는 것이 있고요. 가장 좋은 건 기관 성과겠죠. 너 일주일 동안 몇 프로 수익 냈냐? 말 7% 냈습니다. 아, 못했네. 근데 2년 동안 통계치를 보니까 너네 몇 프로 성과를 냈냐? 18% 수익이 났습니다. 3년 기준으로는요. 아, 50% 수익이 났습니다. 5년 기준으로는요, 62% 수익이 났습니다. 아, 장기적으로 투자했으면 얘는 50% 수익이 났구나. 이렇게 판단이 가능하겠죠. 자, 문제는 이거예요. 얘는 수익률이 계속 저조하다가 한번 얻어 걸린 거야. 그래서 주가가 뿅 하고 올라갔을 수도 있겠죠, 수익률이. 그러고 나서 다시 떨어지고 그걸 유지를 못한다면. 얘 운영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운영을 못하는 펀드라는 거죠. 근데 얘는 뭐예요? 계속 최상의 수익률을 유지를 하고 있다가 한번 얻어맞았어. 물론 이때 리스크 관리가 안 됐다라고 우리가 마이너스 감점 요인을 줄 수는 있겠지만 뭐 시장 때문에 빠졌는지 혹은 어떤 이유 때문에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다시 그거를 회복까지 시켰어. 실력이 있는 애입니다. 이해되시죠? 혹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계단식 상승하는 애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운영 잘하는 애죠. 이게 우리가 수익률 기준을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혹은 여기 보면은 퍼센트 순이라는 게 있어요. 이 퍼센트 순이라는 게 뭐냐면 100명 기준으로요. 순위가 요걸로 한번 볼게요. 1년, 2년, 3년, 5년 기준으로 1년 전에는 31등을 했고요. 2년 전에는 16등을 했고 3년 전에는 1등을 했네요. 5년 전에는 17등을 했고요. 자, 보니까 이 3년 때 1등을 한 날에 수익률이 거의 한 50%가 터져버렸어요. 아, 이날에 이 해 때문에 얘네는 수익을 많이 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근데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얘는 100명 중에 30등 했었고 16등 했었고 1등 했었고 10등을 했다라고 한다면 한 중상위권에 드는 애죠. 상위 20% 안에 드는 애잖아요. 평균 다 더해서 나누기 하면은, 그죠? 그러면은 이 펀드를 평가를 할 때, 아, 얘는 중상위권 펀드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1년치, 2년치, 3년치, 4년치, 5년치가 들쑥날쑥이야. 60등 했다가 10등 했다가 70등 했다가 40등 했다. 이렇게 막 수익률을 보여주는 애면 뭐에 노출되어 있다? 시장의 변동성, 그리고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변동성이나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지 않는 애들은요. 시장이 좋던, 시장이 나쁘지 않던 항상 일정한 수준을 유지를 하거나 꾸준한 성과를 내는 펀드들이 좋은 펀드라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운이 좋아서 이렇게 좋았다가 또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리스크 관리를 못해서 작살났다가 좋은 펀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이런 순위에 대한 기준을 놓고 볼 때 이 퍼센트에 대한 순위 괴리가 크지 않고, 그죠? 근데 크진 않더라도 최소한 중상위권에서 움직이는 펀드일수록 좋다라는 거죠. 하위권에서 맨날 꼴찌 경쟁하고 있으면 그게 좋은 펀드겠습니까? 이런 거는 볼 필요가 없는 거고요. 상위, 중상위권 혹은 이렇게 계단식을 상승하는, 예를 들어서 70등 했다가 60등 했다가 50등 했다가 40등 했다가 계속 올라오는 펀드들이 있죠. 이런 펀드들은 최고라는 거죠. 이런 펀드들은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죠? 장기적으로 계속 좋은 결과들을 뽑아내고 있으니까, 그죠? 여기에 수익률까지 따라와 준다라면 최고의 메이저 펀드를 가질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거죠. 자, 이 성과 위험 분석에서도요, 그런 것들을 따질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기간별 누적 위험인데요. 표준 편차? 표준 편차가 크면 클수록 그 변동성이 막 이렇게 난리를 친다는 거예요. 그럼 이 표준 편차를 기준으로, 순위 기준으로 우리가 기준을 놓고 봐야 됩니다. 자, 여기 보면 표준 편차, BM 민간도, 트래킹 에러, 샤프 레디오, 젠센 알파, 정보 비율 막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아, 뭔 말인지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은요. 간단합니다. 이 옆쪽에 보시면 제로인을 사용하는 평가 방법론을 알려드립니다 라는 요 메뉴가 있어요. 요거를 클릭해서 딱 들어가면요, 표준 편차다 그냥 들어가면 보시면 돼요. 자, 표준 편차는 뭐냐? 자, 투자 기간 동안의 펀드 수익률이 대비해서 시장 대비 얼마만큼 너네가 변동을 했느냐, 즉 펀드의 위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봅니다 라고 하는 게 표준 편차예요. 자, 여기서 갑이 클수록 뭐가 크다 그랬어요? 변동성이 크다고 했죠? 결국 위험이 크다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갑이 작을수록 위험도가 작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움직이는 애보다 꾸준하게 이렇게 올라가거나 상위를 이렇게 유지하는 애들. 그러니까 전략들이 있다라는 거죠. 밑바닥에서 이거 난리를 치는 애들은 이런 게 변동성이 커야 이렇게 쭉쭉쭉 올라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거고, 상위권에 있는 애들은 이 표준 편차가 낮으면 낮을수록 좋다라는 거죠. 잘 운영되고 있는 펀드라는 거죠. 뭐 여기 있는 것도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이 뭐 표준 편차 그리고 BM 민감도라는 것이, 우리가 베타값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베타값도 뭐냐면 이를테면 지수가 1%가 움직이는데, 자,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지수가 1%가 움직이면 내 펀드 수익률도 마찬가지로, 자, 좀 추정해서 야 그래도 최소한 1%는 움직여야 되지 않겠니? 그런 겁니다. 베타값이 1이다 그러면은 최소한 지수가 1% 움직이, 내 펀드의 수익률도 1%가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아무리 저평가된 기업만을 고르는 어떤 펀드가 있어요.
근데 지수는 막 110% 올라가는데 이 펀드의 수익률이 1%라면 속 터져버리겠죠. 아무리 좋은 알짜배기 기업들을 고른다고 하더라도 그 재산이 재평가가 주가에 재평가가 되지 않는다면 말짱 내가 듣고 있어봐야 시간허비, 기회비용을 날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부분들을 좀 살피면 될 것 같고요. 펀드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펀드 매니저, 펀드를 운영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 펀드의 성격과 그리고 운영 수익률이 많이 틀려지게 돼 있어요. 이를테면 이거죠. 과거에 수익을 잘 내던 매니저가 있었어요. 매니저가 수익을 잘 내는 매니저 A라는 C가 있었는데 나는 건강상의 이유로 퇴사했어. 그럼 누군가는 배턴 받지 않겠습니까? 이걸 누군가가 또 다른 매니저가 B로 교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이후 이때는 수익률이 좋았는데 이때는 쫙 작살났다. 그럼 여러분 의심을 해보셔야 됩니다. 뭐를? 펀드 매니저가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혹은 펀드 매니저가 이렇게 계속 바뀐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 펀드는 중장기적을 보면서 가는 펀드들인데 갑자기 투자의 목표가 바뀌어버린 거야. 꼬린 지점이 여기 앞에가 있어서 이 꼬린 지점에서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이 꼴대 갑자기 뒤로 가버리네? 그럼 다시 빠꾸해서 돌아오는 것처럼 펀드의 운영자가 계속 바뀌어버린다면 펀드의 성격과 그리고 투자했을 때에 대한 목표 달성을 못하고 바로 그 새로운 사람의 전략과 생각대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 게 바로 이 펀드 매니저들. 매니저들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근데 그 정보를 어디서 보느냐?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실 사이트로 들어가면 됩니다. 이 펀드라는 상품은 금융투자협회의 관리 감독을 받습니다. 즉, 우리가 이 금융투자협회의 전자공실 사이트를 들어가게 되면요. 여기서 우리는 어떤 메뉴를 볼 수 있느냐? 펀드 매니저 및 애널리스트 명단을 볼 수 있어요. 그럼 이걸 한번 클릭을 해서 보자고요. 펀드 매니저 애널리스트를 클릭을 했을 때 어떤 값들이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죠. 펀드 개별 검색을 통해서 찾아볼 수도 있어요. 자, 펀드 개별 검색을 제가 하나 찍어볼게요. 그러면 이제 펀드를 어떤 주식형이냐, 그리고 그 펀드 이름이 뭐냐, 운용사는 뭐냐, 이렇게 다 선택해서 고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냥 전체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보면 최근 3개월 동안에 펀드 매니저가 몇 명이 바뀌었는지, 바뀌었으면 여기에 숫자가 이렇게 딱 한 명씩 표시가 되겠죠. 그리고 매니저 수는 몇 명인지, 매니저 한 명도 일단 세팅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한 명이냐 두 명이냐, 큰 펀드들은 대부분 두 명이라고 보면 돼요. 두 명 이상이 등록돼 있다라고. 수익률이 갑자기 좋았다가 떨어질 경우에는 이런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이런 변화가 잦은 펀드들은 결과가 안 좋기 때문에 야 너 나가, 펀드 매니저 교체해, 이랬을 수도 있고요. 혹은 뭐 건강상의 이유로 인해서 퇴사를 했을 수도 있고, 혹은 더 좋은 곳으로 이적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펀드 매니저에 따라서 수익률이 들쑥날쑥할 수 있는 또 내부적인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펀드를 고를 때에는 이런 펀드의 변경 이력들이 얼마만큼 있었으며 그 펀드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변동 지수나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랭크죠. 랭크된 정보를 통해서 이 펀드가 시장이 폭락했을 때 이 친구들의 펀드 수익률은 어느 정도 변동성이 있었고 얼마만큼 손실이 났었는지를 따져보는 거예요. 그렇게 가리고 가려서 걸려낸 펀드가 보인다라면 그 펀드는 좋은 펀드라는 겁니다. 하지만 최상위의 펀드를 고르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최소한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얘기해드렸던 기준 잣대가 되는 상위 20%에 있는 펀드만 가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3년, 5년만 여러분 유지가 된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는 최소한 펀드 수익률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리고 시장 금리 대비 4-5배 정도에 대한 수익률을 줄 수 있는 펀드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투데이 분들도 현재 본인이 가지고 있는 펀드들을 검색을 해보시면 정말 실망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내 펀드 이렇게 좋은 펀드였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만약 내가 들고 있는 펀드가 수익률이 저조하다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리고 이 펀드를 내가 유지를 해야 할지, 혹은
내가 환매를 하고 펀드를 갈아타야 할지를 여러분들이 스스로도 한번 판단할 수 있는 교육을 해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수강생분들도 직접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펀드와 그리고 앞으로 투자할 펀드들도 직접 선택해서 펀드에 가입을 한다면 지금보다는 더 좋은 성과와 만족도를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